다음에는 미우새들 좀 살펴볼까요? 김한규 변호사부터 먼저. 네. 저희 지역구에 아파트를 갖고 계신 의원입니다. 누구시죠? 박덕흠 의원이라고요. 유명하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진석 의원의 사돈이시고. 네. 아, 그게 유명한 거예요? 네, 그것도 최근에 이제 알려주시고. 아, 부자세요. 성공한 건설업 사업을 하시던 분이고. 예, 부동산 재산만 288억. 아파트 세 채, 단독주택 하나, 상가 두 개, 창고 두 개, 선착장 하나. 선착장? 네, 선착장도 있고. 선착장도 개인 소유 하나 보죠? 선착장 가봤어요, 지금. 토지가 36필지가 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산 자체가 어마하게 많고, 문제는 이분이 이게 삼선이신데 계속 국토위에 소속돼 있었다라는 거고. 건설업을 하셨으니까 땅을 사랑하시는데 뭐 그거야 뭐. 그리고 보니까 이분이 전문성이 거기 있는데 뭐 어떻게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분들이 기재부 국토위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느냐. 또는 뭐 통합당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기가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오르길 기대한다 그러면은 그냥 상임위에서 빠지고 문재인 정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어떤 자기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겠다는 목적으로 국토위에 들어갔다기보다는 애초에 자기 전문 분야가 땅이고 부동산인데 또 뭐 건설업을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은 전문성을 인정해 줄 여지도 있다. 단순히 재산이 많고 국토위에 있다 정도로 이렇게 하기에는 저는 너무 사전적인 규제가 아닌가 싶어요. 상임위 위원들이나 간사들이라는 거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피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당도 그런 걸 권유하는 게 맞지 않아요? 부동산 소유 여부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경우들이 뭐 이런 거거든요. 본인의 지역구에 택지 개발된다는 것을 정보를 빼돌려가지고 밖에 알리고 이런 것 때문에 시장 교란 행위를 했던 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전에 예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분들은. 근데 그런 것도 강하게 규제해야 되는 것이고, 이분이 국토위 상임위 활동하는 것 자체는 저는 뭐 전문성 영역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분을 갑자기 뭐 교문이 박아놓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게 뭐 더 나은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보지는 않거든요. 아니, 근데 국토위는 노른자 상임위이기 때문에 당연한 흔히 거예요. 예. 그냥 물정한 국회의원들도 길어야 4년 주지 임기를 3번 동안 연속 주지 않거든요. 그 이분만이 이상하죠. 그 이상하다 그러면 될 걸 뭘 자꾸 아니, 아니라고 이상한데, 해. 뭐, 아니 제가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딜레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문제가 지역 내 경쟁자가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그 야당세가 되게 강한 데라서 다음에 공천 받으면 또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계속 뭐 다른 전문성이 없다고 국토 이제 예? 공천을 왜 또 받는 줄 아세요? 공천 안 줘도 되실 분이에요. 응? 그 지역에서. 이분이 계속 적으로도 나온 그 정도로 지역 기반이 탄탄하시고 활동 잘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통합당이 집권하면 국토부 장관이네. 전문성이 있으니까. 아니 진짜 내가 진짜. 아, 두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최근에 그 다주택자인 그 통합당 의원이 41분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10분이 국토위 기재부예요. 그 다주택자 명단 제가 봤거든요. 네. 저희가 그 영남 의원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준석 최고위원의 아싸 픽은? 아니나 다를까? 네. 아. 야, 진짜 왜? 어르신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그, 민주당은 대표 연임이 안 됩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정치를 저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출한 분이 저는 그, 한 번의 텀으로 끝낸다는 것 자체가. 네. 저희 통합당 입장에 뼈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분하고 그 서른 최고위원 이 두 분은. 네. 저희가 모든 발언을 다 챙겨볼 정도로 팬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예. 네. 근데 진짜 저는 이번에 특히. 서울이 초라하다라는 발언 자체는 어제 세종시청에서 토크 콘서트에 나선 민주당 이해찬 대표. 우리는 한강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저긴 단가가 얼마, 저기는 몇 평짜리 뭐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본인의 표현을 그대로 뭐 코케하지 않고 받아들여 가지고
문화적 특색이 다소 떨어지고 뭐 성냥갑 아파트들만 있고 다들 뭐 주택 가격만 신경 쓴 이런 도시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주체가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통합당은 기여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서울 시정을 이끌었던 당이 구청장까지 석권해가면서 이끌었던 당이 민주당이에요. 서울이 참 초라하다, 천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시키겠다 이런 취지도 아니고 그냥 평가절하하고 이제 가는 거는 무슨 의도지?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분이 그 개헌을 했으라도 행정수도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네. 세종시에 땅을 갖고 있다 그래요? 400평대의 네. 땅. 네. 진정성에서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 지역구잖아요. 세종시. 세종시의 지역구고 2012년에 그쪽으로 가서 땅을 사갖고 이제 집을 지으신 거예요. 제가 또 지도를 뒤져봤더니 오송역이 있고 여기 정부총항사가 있고 본인의 집은 위로 한참 올라가 있는데요. 변호사 일도 하시죠? 네, 변호사 일을 하죠. 밤에 했습니다. 밤에 이렇게 했고. 이게 물론 세종시의 이제 행정수도가 되면 본인의 땅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 표결 안 할 거예요. 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그 지역 개발을 위해서 뭐 정책을 얘기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역구 주민들 입장에서 기대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유권자들은. 저 사람이 우리와 그 정치적으로 우리 대표하는 것도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도 우리랑 같이 결부되어 있구나. 우리의 흥망성쇠를 같이 하는구나라는 네. 게 지역구 의원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거 자체는 비난할 소지가 별로 없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이해찬 대표 건도 저도 이 지목을 찾아봤는데 세종시에서 이분이 진짜 거주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을 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가십거리지 이거를 뭐 긴 비난이 이끌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비판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